자, 오늘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약 절반 정도는 기출문제 수준이고요. 나머지 절반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다양한 걸 봐야 나중에 좀 문제가 약간 사이드에서 나오더라도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토지 분양대행 업무도 할 수 있다. 주택 상가 분양대행만 가능하지요. 그래서 틀렸고 니은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즉 분양대행을 하고 받는 수수료는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1번은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은 개업공개사가 보조원을 고용 관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 증에 신고해야 된다. 지체 없이 하는 게 아니고 며칠이네요. 예, 고용을 한 때에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에 개업공개사 갑이 임차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개사 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을은 개설등록 신청 시 건물주 사용 승낙서가 아니라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주 승낙서라고 해서 X입니다. 건물주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답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치명의자 7명이 있는데 답은 3번입니다. 예치명의자 7명 기억해야 되죠. 개업공개사 그 다음에 은행법에 의한 은행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전문회사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게 이게 기출문제인데 법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제3자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매도인 명의로 예치할 수 있다. X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기억 지역농업협동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때에는 중개물을 개시하기 전에 보장금액 1천만 원 이상의 보증을 보증기관에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등록관 측에 신고해야 된다. 원칙.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 측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의 손해배상 책임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거나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면 손해배상 책임 있죠? 장소 제공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보증보험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는 10일 이내가 아니고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재보증 설정을 해야 되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금지행위 매무수거 관직상투 이렇게 암기했었죠. 상투 쌍방대리는 안되는데 5번에 일방대리는 금지행위 아니죠.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4번에 따라서 5번이고요. 지금 문제풀이 시간이 아니고 기본 우리 이제 최종 마무리이기 때문에 문제는 여러분들이 뒤에 해설을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은 해설 보고 보충을 하시라고요. 문제 이거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2시간 걸려요. 15문제.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해설 보고 심도 있는 공부를 좀 더 해야 됩니다. 5번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이죠. 5번. 5번입니다. 무등록업자의 보수 약정은 무효이고 1번에 있는 거 무등록업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한 건 받아도 되죠.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다면. 답은 5번인데 우리 암기 프린트 4번 맨 밑에도 있는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죠. 주택인 경우. 그래서 5번이 틀렸습니다. 따라서 제가 이런 문제를 낸 것 같은데요. 만약에 본사가 서울에 있고 분사무소가 전안에 있다면 그 다음에 아파트는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면 경기도 평택에 있는 아파트를 전안에 있는 분사무소에서 중개했다면 어느 시도 조례가 정하는 중개보수를 받냐고요? 답은 충청남도 조례죠. 물론 시험에는 이렇게 충청남도 앞에 붙여주겠죠. 그냥 전환이 충청남도인지 충청북도인지 몰라서 문제 못 푸는 문제는 안 낼 거예요. 전환시가 충청남도죠. 시도라고 하면 특별시 광역시 도조례니까 전환은 도 시도의 특별시 광역시 아니잖아요.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6번 옳은 것은 1번이 답이고요. 2번은 등록증 교부받은 후 업무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등록증에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속공개사를 고용한 때에는 업무개시 전에 신고해야 되죠. 고용관계 종료는 사후 10일이네지만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이중소속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1번이 답입니다. 7번 옳은 것은 했는데 자본금 2억이 아니고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1번. 2번은 중개업만 X입니다. 법 14조에 규정된 업무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되나? 이 말이 틀렸죠? 대표자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기출문제입니다. 3번 X고요. 4번 대표자를 포함한 반수가 아니라 모든 임원 다 받아야 되죠. 실무교육 반수라고 해서 X. 따라서 답은 5번입니다. 건축물 내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에 사용권이 있는 사무소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답 5번이고요. 8번 틀린 것은 답이 3번인데 자격증 교부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자격증 교부시도지사가 자격취소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된다. 반대로 했죠.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우리 암기 프린터 54번 암기 프린터 54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6번 7번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6번 7번 즉 청문과 의견 진술귀에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부여합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귀가 뭐냐면 바로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그 절차가 바로 청문이고 의견 진술이에요. 청문과 의견 진술까지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이행한 후에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주죠. 그럼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을 합니다. 8번에 3번 틀렸습니다. 9번에 보면은 틀린 것은 답 5번인데 오늘도 했는데 신고관청은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 13번 45번에 12번 13번에 있죠. 따라서
9번에 5번이 틀렸습니다. 10일이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시도의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10번 고용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했는데 답 1번입니다. 부정행위 하면 시험만 5년 동안 못 봅니다. 취직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1번이 답이고요.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4번입니다. 휴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있다 했는데 전자문서 못하는 게 휴폐업 신고. 그 다음에 오늘 했잖아요. 상대방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가지고 상대방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는 사유서를 제출하러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정정신청 안 된다고 했잖아요. 변경신고 면적 변경 없이 가격 변경하는 경우도 안 된다 했고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도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리권을 수여했음을 입증하는 본인의 자필 서명 있는 위임장하고 가져가야 되잖아요. 따라서 11번에 답 4번이고요.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 5번입니다. 5번. 60일 이내가 아니라 자금 두 달 입주 계획 며칠 이내라고 했어요. 5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만약 개업 중개 거래라면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오늘 했죠.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50일입니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3번 13번 옳은 거 되는데 1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할 필요도 없다 했죠. 시스템상 신고하거나 해제하면 자동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소위 전자계약서입니다. 2번은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후에 하는 게 아니라 언제 한다고 했어요? 등기신청 전에 한다고 했죠? 변경신고 여기 있네.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 그래서 틀렸습니다. 변경신청 전인데 후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 간청은 시도지사에게 매월 1회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보고하라고 되어 있고요.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장관에게 보고해야 되죠. 암기 프린트 50번의 4번 50번의 4번 신고 간청은 시도지사에게 그냥 보고하라고만 되어 있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신고 내용 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가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토지의 개발 및 이용 등의 실태를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 간청 또는 허가 간청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5번이 답입니다. 14번 옳은 것은 했는데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신고는 부동산 등이라고 했죠. 입주권, 분양권, 토지 건축물 다 해당돼요. 그래서 건축물 신고 대상이 아니다. X. 그 다음에 교환계약 신고 대상 아니다 했는데 X입니다. 교환계약 승여계약 신고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하죠. 그 다음에 3번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3번 그래서 틀렸고 4번은 허가는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이 답이네요. 신고 간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죠. 5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5번도 이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답은 5번입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그 조정안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락의 여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여기 수락한 것으로 본다. X죠?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고요. 서면 7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거부한 걸로 본다.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26조 3항에 있습니다. 26조 3항에 있으니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스마트폰 어플 다운받은 거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6조 3항에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15번의 답 5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